네,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자분들, 우리 하랑이들 반가워요. 희망이에요. 자, 오늘은 후쿠오카 텐진 돈키호테 나카스점에서 털어온 하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의외로 많이 샀구나. 자, 첫 번째 제품입니다. 첫 번째, 제가 왜 민소매를 입었겠어요? 여기 바로, 그쵸? 제가 예전에도 일본 갔다 올 때 제품을 보여드렸는데, 팔꿈치나 무릎파, 그리고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나이가 들면 검은색으로 색이 변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죠. 그쵸? 제가 예전에 돈키호테 갔을 때 이 제품을 보여드리고 좋아지면 여러분한테 더 사면서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아마 그때 영상 보신 분들 지금 보면은 색깔이 갈색으로, 그쵸? 많이 돌아와가지고 그때는 되게 검은 했거든요. 바로 요 안인데요, 프로큐어 제품입니다. 프로큐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겨드랑이나 이런 색 변색된 부분에 다 작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급격하게 살이 찌면서 여기 팔뚝에 색깔이 검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한 달 정도 사용했는데 지금은 약간 갈색으로 변했어요. 약간 갈색에서 핑크색으로 변해가지고 효과를 봤기 때문에 사온 제품이에요. 맨 처음에 2주째까지는 얘를 왜 바르는지 모르는, 그쵸? 약간 짜증나는, 이게 색깔이 진짜 변색이 된 게 좋아질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3주차부터 색이 변하는 게 눈으로 보여지고, 정확히 한 달 정도 됐는데 이렇게 검은색에서 갈색으로 색이 변화됐기 때문에 얘는 진짜 강추하는 제품이에요. 크로큐어 제품. 발음이 원래 크라큐아 라고 합니다. 크로큐아. 휴족시간. 제가 이거를 꼭 사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행 일정을 되게 타이트하게 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휴족시간 사왔을 때 한국에서 많이 걷고 힘든 날 그때 하나씩 붙이고 꼭 한 팩씩 남겨가지고 여행을 가면 그날부터 사용을 해요. 저녁에 붙이고 자면 다음날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사와서 한국에서 이게 한 팩에 6개씩 들어있거든요. 6, 3, 18, 18개 팩이잖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한 팩 정도는 남겨서 여행 일정 내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와서 다음 여행 일정에도 써요. 물론 일본에 있는 제품이 올리브영에도 있지만 한국은 2배 이상의 가격을 받기 때문에 일본 드럭스토어에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구매를 하는 거예요. 다음 제품은 맨솔에 난 방수 액체 밴드입니다. 요것도 제가 이거를 작년에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사지를 못해가지고 까먹고 있다가 요번에 산 거예요. 얘를 어느 때 바르면 좋냐면 손톱에, 제가 요즘 가끔 이렇게 손톱 살이 한 번씩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런데 밴드 불편하잖아요. 근데 얘는 액체로 돼 있는 아이인데 바르면 방수 밴드가 돼요. 가지고 다니면서, 그쵸, 손에 상처가 생기거나 이럴 때 바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방수가 되는 제품이라 밴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붙이면 씻을 때 떼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방수가 되기 때문에 바르면 바로 방수 밴드가 되는 제품이어서 구매를 했어요. 이비키스토라는 제품인데요, 이게 코막힘 그리고 코골이에 좋은 스프레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기염 환자들이 되게 잘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천연 오일로 코랑 입 안쪽을 코팅하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해줘서 숨을 잘 쉴 수 있대요. 왜 숨 쉴 때 이렇게 코로 잘 숨을 못 쉬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리나 숨을 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가장 좋고, 3종의 천연 오일과 비타민 E가 들어있어가지고 이거 호흡기 쪽에 되게 좋은, 비염 있는 사람은 이게 필수라고 하더라고. 이비키스토
에키타이 히무입니다. 에키타이 히무 S. 이게 모기약으로 되게 유명한 제품이긴 한데 피부가 가렵거나 그 부은 부종에 있죠. 이렇게 부어가지고 튀어나온 부종에 되게 효과를 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상비하고 있는 상비약이라고 합니다. 왜 버물리 같은 그런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파란색 퐁퐁이가 있는데 살을 대고 문지르면은 부종에 좋은 약들이 나온다고 해요. 50ml에 398엔 4,000원 정도? 되게 싸게 구매해서. 자, 그리고 다음 제품은 오이타산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종합 위장약인데요. 과식했을 때만 먹는 카베진에 비해서 얘는 만능 치료약 느낌? 카베진은 약간 과식하고 위가 아플 때 먹는 약이라면 얘는 오이타산은 만능 위장약. 뭐 속쓰림, 복통, 불쾌감 등등 모든 만능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열면은 얘를 이렇게 열면 얘도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다르더라고. 이렇게 플라스틱 캡 안에 가루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숟갈로 이렇게 떠서 먹는 거고 하루에 3회 나눠서 한 숟가락씩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제품은 시세이도 아쿠아 라벨 젤 크림입니다. 이거 뭐에 특화되어 있냐면 콜라겐 젤 크림인데요. 이게 올인원이라고 해가지고 다섯 가지를 한 크림에 넣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용 안 하고 얘만 써도 되는. 얘가 인터넷 최저가로 45,000원, 기본 인터넷 가격으로 52,000원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인데 일본 돈키호테에서는 1,500엔, 15,000원에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BC89 제품을 에센스로 쓰긴 하는데 얘는 첫 에센스 개념이라고 하면 얘는 콜라겐이 되게 특화되어 있는, 얘가 올인원 크림이잖아요. 그래서 스킨 피부 보습, 로션 피부 정돈, SS 영양 공급, 클립 탄력 강화, 그리고 팩 진정 등 다섯 가지 효과가 있는 콜라겐 크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15,000원, 15,000원에서 3만원밖에 안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좀 콜라겐 제품 크림 구매를 하려면은 50ml에 보통 콜라겐이 들어갔다 하면은 한 4만원, 5만원 돈이 기본인데 얘는 50ml에 15,000원. 너무 싸게 구매를 했습니다. 칼피스 민트. 얘를 10개를 구매했어요. 아무래도 희은 언니가 칼피스 민트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희은 언니가 매주 저희 방송에 나와주시고 도움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선물로 이렇게 10개 맞지? 칼피스 10개 민트 구매했고요. 자, 다음 제품은 우리 천사랑 아이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일본이 고양이 제품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면은 많이 나와 있긴 한데 고양이용 이렇게 육포? 껌? 아니, 다 연어 같은데? 근데 맛이 좀 틀린가 봐. 예. 다 연어 터키인가 봐. 연어. 예. 예. 다 연어인 것 같아. 그치? 근데 맛이 좀 다른. 그래서 네 가지. 이렇게. 천사랑 또 엄마랑 저랑 여행 갔다 오면서, 우리 애기들. 고생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간식까지 챙겨왔습니다. 보통 이런 게 인터넷으로 사더라도 고양이 간식은 그치 수입품은 3,000원 사이거든요. 근데 뭐 1,800원이면은 되게 저렴하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돈키호테 하울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여드리지 못한 거는 나중에 리뷰 영상으로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칼피스 같은 경우에는 칼피스 사탕도 제가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칼피스 편을 따로 찍을 거고
아무튼 요 라면은 따로 희은 언니랑 리뷰하도록 할게요. 재밌고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